이 원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레슨을 받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스윙을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여러분들의 레벨을 점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상급자인지, 여러분들이 암스윙을 하는지, 즉 팔을 이용한 스윙을 하는지 아니면 바디턴 스윙을 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듣기 좋은 단어는 바디턴입니다. 바디턴, 초보건 상급자건 바디턴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손의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클럽을 컨트롤해야 되는 손의 역할을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을 쓴다는 건 그건 정말 엔진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핸들을 자유자재로 운전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즉 정말 내가 골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내 연습량이 프로 선수와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버래핑 그립을 통해서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형태를 취해서 각각 공을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오버래핑 그립을 잡은 상태, 저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오버래핑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이 굉장히 손가락이 짧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얹는 약간 응용된 오버래핑 그립을 사용을 하는데 오버래핑 그립을 지금 프로의 입장에서 사용을 한다는 건 주로 옥 선생은 아 손을 이용한 스윙, 암 스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공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간에 손이 자유로우면 이런 식으로 해서 히팅을 해서 공을 끝에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드로우성 구질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락킹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그 컨트롤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쉔크가 난다거나 또는 인터락킹을 잡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립이 불편한 느낌이 들죠. 이런 상태에서 했을 때 굉장히 컨트롤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측으로 밀어서 가운데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뭐 구질상으로는 훨씬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 의도와 다른 구질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인터락킹 그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손을 쓸 수 있는 툭툭 때려서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샷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면 그때는 인터락킹 그립을 잡으면서 특별히 강하게 잡을 필요 없이 백스윙을 하고 몸이 돌아주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스윙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래핑 그립에서 인터락킹 그립으로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락킹 그립에서 오버래핑 그립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나는 바디턴 스윙도 연습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인터락킹을 잡고 철저하게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하고 백스윙을 가고 몸을 돈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칠 수 있는 연습을 해놓고 또는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오버 래핑 그립을 해서 손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치면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편한 스윙을 연마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립을 알고 여러분들의 스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그립의 형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